사와디캅. 이곳은 태국입니다. 모자리! 태국 치앙라이 만민교회도 불세례로 충만한데요. 지난 2회 연속 특별 다니엘 차례를 통해 성도들의 간증이 넘친다고 합니다. 이번 특별 다니엘 철야 기간에 딸 유기가 엉덩이와 다리가 가렵다고 긁기 시작하더니 진물과 농으로 피부 상처가 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런 걱정이 되지 않았고 담임이신 이재원 목사님께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받은 후 급속히 좋아져 일주일 안에 다 치료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자님의 사랑으로 딸이 치료되었습니다. 목자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저는 만민께 오기 전에는 허리가 굽어있어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은 후 이렇게 허리가 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평안합니다. 목자님의 공간 안에 동일한 축복을 받아가는 태국 치앙라이 만민교회 성도들. 그중 찐드라 세이 자매에게도 간증이 있는데요. 저는 9살 때부터 위장병을 앓았는데요. 위장병을 앓게 되면서 밥은 물론 물도 제대로 못 먹고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물을 마실 때도 토할 정도였어요. 그러던 중 2015년 9월 주일 대배 시 화상으로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고 고질병이었던 위장병을 깨끗이 치료받았고 머리 통증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매운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난 2회 연속 특별 다니엘 철회에 참석해 간증이 있는데요. 그날도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특별 철회에 참석했는데 갑자기 목과 어깨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나 기도할 때 피곤함이 많이 느껴져 정말 불편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번 특별 철회를 통해 꼭 치료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섬세하신지 목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세례를 받아 충만하게 기도하니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불편함 없이 기도하며 찬양도 할 수 있어요. 불세례를 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목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자!